헤 꺼지리 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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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지. 할머니 집에 가자, 할머니 집에 가자. 이게 올해 저희가 받은 걸음이에요. 70호. 원래 그 걸음은 오래 둘수록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많이 받았어요. 뭐 아침에 담글라고? 아, 인지 관찰해야 될까요, 봐. 솔직히, 아니, 털이 빠지는 것 같구만. 무슨 살 빠지면 안 돼. 더운 게 그건데. 돌갈이 하는 것 같구만. 어,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. 기다려. 저 가방이 없죠. 그때 해물 때가 딱 맞는 기라. 이게 얼었다가 녹으면서 녹았어. 그것도 그렇네. 복사 같은 거 먹고 싶어. 어허, 참. 아, 세나. 나는 정답 맞는 거 알았지만. 9만원 지사 안 먹었는데, 5천원 치면 사야 되는데. 이랑저랑 끼울래? 무시하고 배추하고, 무시하고 배추하고. 아이고, 이 쓰레기통 잡아냈다. 뭔 사람, 참말로. 내가 그래서 뭔데 그거 하지. 그래도 개껌을 안 먹었구나. 액젓에다가 이거 미주 딱 한 개 한번 다 넣어봤다. 올해 이제 요리 한번 해보고. 맛있으면. 맛있어 하고. 딴 데 한번 불러보고, 저희한테는 아예 없어요. 만을 좀 줘봐. 나 어제 네 6회는 줄 거야. 너 할머니 신발! 5만원! 그 국민들의 그와 다양한 채널들, 또 뉴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또 해야겠죠. 공집됐던 거라는 일이 생깁니다. 미안합니다. 제가 어젯밤에 일나서랑 다를 다르긴 좀 뭐하죠. 어쨌든 되게. 있나요? 저희 해녀들은 그게 별뜻인데 와서 짓을 또 알고. 아니, 냉동하면 우리 괜찮은데,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으면. 아, 잘라서 넣네? 아니, 그니까. 근데 남아도 뭐 할 거 없잖아. 아이고, 내일 아침에 구글한테 끼리 먹지. 이거 먹으면 더 맛있다. 먹어봐라. 잘라졌네. 응. 너 통 하나 내봐라. 몇 개. 눌러주려고? 얼마 없는데? 밥 먹고 말지 뭐. 맛있나? 좀 싱거워. 내 손이 내 딸이라 내가 해놓을게나. 딱 맞다. 안 산다며! 왜? 안 산다 했는데, 어제 알짱에.
첫 장에 나왔는데 어떻게든 피를 만들어버려야지. 그거 찔린다. 이거는 여기에서 꼽혀가지고 1년 내핀다 걔. 저건 수선한데? 그래 수선화가. 나 이 수선화가 좋아. 이거 3천원 3천원 이래가 많아. 아, 나 철물 구두 사야 돼. 큰 거 하나 와주세요. 와이프요? 이거 맞는 기네. 얼마 길이 얼마나 필요한데요? 아, 한 50cm만 있으면 되는데. 승비야, 다 준비해 놓으셨다. 자, 승비. 옳지. 아이고, 아이고. 응? 매일 여기 한 바구니씩 담아가지고 넣었거든요. 원래 겨울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추우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. 물이세요 여기.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일 일단 가지고 와. 주세요. Nope. 주세요. Nope. 좀 장볼 때 5만 원 안 넘으려고 노력 했는데 잘 안 되네요. 상급도 없는데 이건 그 파이프가 없어가지고 그거 대용으로 써볼까 해가지고 지금 이걸 사긴 샀어요. 이건 된장, 이건 김치, 이건 매실액. 된장보네. 내일은 닭돌창 해먹고 된장은 밖에 놔둬도 돼. 검정색이라 청바지 두 개요. 청바지가 짱이죠. 아 이거 어떡하지? 입을 수 있겠나 여기서. 오 털 봐라. 다시 저리가 니 털. 청주 뭐 다 괜찮아요.
맛있는데? 그래, 그거는 못 자 그냥. 지금 여기 혈압도 높은데 그거 하자. 절대로 동그랗구나. 뭐 하게? 아, 뭐 왜 배? 어디는 어떻게 따먹어? 아, 이거 돌 캐는 거보다. 이제 뿌리 박으려고 하는데 싹 다 그거 안 하겠나. 순디 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다. 어, 냉이 있네. 순디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. 싹도 못 맞아. 순디가 밟아줘서 더 잘 자랄 거야. 아, 와, 그래. 할아버지, 그 승을 갖다가 깔창 꼬꾸리 좋아해. 다시는 냉이국 끓이니까. 냉이국은 어떻게 끓여? 내는 수국면 된장 풀어갖고 끓이는 것입니다. 그것도 밥도 액젓으로 밑간 좀 할게요. 숯불로 줄이셔야 됩니다. 현재 3분이 지났습니다. 이제 뚜껑을 열고 전체적으로 잘 한번 섞어줍니다. 단지 일이 안 나오나?
반찬은 국 끓여 먹을 걸. 이거 그럼 하나만 먹어. 오, 진짜 맛있어. 냉이 맛도 상당히 진짜 많이 먹어봐. 너 눈탱이가 왜 그래 또? 어디서 뒹굴다 온 거야? 고추 전용 미료예요. 이제 나 어떻게 할아버지가 그렇게 찾았는데. 입냄새 공격. 근데 시원해. 그래가지고 맨날 텃밭 가서 뒹굴어. 언니, 너 그런 데 가면 진드기. 도대체 왜 저래. 너가 행복하면 다 가. 크고 있었는데 순이야. 그거 닦기도 안 하고 내가 진짜 미치겠다 진짜. 순진이 뻗었다. 우리 단디 발톱 보자. 오마이갓. 기다려야 되겠다. 어, 호박이 너무 작은데?
들어서 괜찮은 건가? 맞아, 무릎 조심. 어, 무릎 조심, 무릎 조심. 야, 아무것도 안 되네, 오빠도. 소리. 소리. 그럼 또 먹으면 양치 두 번 할 거야. 와우. 완두콩 씨앗. 아, 근데 상태가 좋은 게 없다, 해, 많이. 이제 들어가면 안 돼. 알았지? 날라 가면 안 된다.
이게 또 나무라서 한 2년 갈려나? 저기 경계를 해놔야지 너무 밟고 다녀가지고.